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수능 스페인어 튜터 천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메가스터디 수능 스페인어 영역을 담당하게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데 저랑 수능 스페인어 시험장에 들어가서 수능 스페인어 시험지를 받아서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옆에서 스페인어 관련된 모든 것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스페인어 공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OT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준비한 스스메라는 콘텐츠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선생님, 스스메가 뭔가요? 스페인어에서 온 말인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사실 붙여봤어요. 셀프 스페니쉬 메이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게임 중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거 아마 아는 친구들이 조금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스페인어란 언어를 아기 단계부터 아장아장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좀 키우듯이 게임하듯이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스페인어를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셀프 스페니쉬 메이커 스스메 줄여서 제가 말을 할 건데요. 오늘 영상은 1단계, 그러니까 스페인어 알파벳 발음부터 기본적인 우리 스페인어 문법까지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자료집을 보시면 아마 이 글자들을 읽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제 영상을 보면서. 스스메 수업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당부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스페인어 공부 체크리스트 항상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체크리스트가 뭔가요? 하면서 또 뒤적뒤적 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만들어오는 체크리스트를 아마 눈으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이 체크 뭐 이렇게 양이 많아요. 이거 내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기라는 말에 저는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예를 들면 축구라는 스포츠를 예를 들면 축구라는 스포츠를 잘하고 싶으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축구 잘하는 법. 책 사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축구 잘하는 법이란 영상을 검색해서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좋은 유니폼을 입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를 잘하고 싶다. 축구 기본기, 드리블, 패스 등등등 전략에 대해서 익히는 것.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축구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본기 다지기. 그래서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따로 있어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 아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수능 스페인어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혹은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여러분이 아마 첫 번째 그룹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스스메는 수능 스페인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컨텐츠이긴 합니다만 우리 스페인어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내신 준비하는 학생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컨텐츠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성인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 있죠. 성인분들 중에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 중에서도 선생님 스페인어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뭘 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또한 이 스스메 영상을 보시면서 스페인어라는 언어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페인어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제가 각각 그 자료집에 실어놓은 체크리스트를 매번 수강할 때 수강 전, 수강 후 매일매일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고 내가 아는 거 체크, 모르는 거 체크, 알쏭달쏭한 것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스페인어 지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한 내용인데 일부러 실었어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든 간에 가장 하기 싫은 것, 강의 종료 후 바로바로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사실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국영수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5분에서 10분만 시간을 내신다면 매 강의 종료 후에
새로 나왔던 단어 정리, 뜻 찾고, 단어 리스트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 제가 매강 알려드리는 회화 표현, 이런 것도 바로바로 암기하시면은 나중에 되면 이게 아마 큰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인터랙티브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항상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Q&A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선생님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건가요? 발음은 이게 맞나요? 등등등 모든 질문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Q&A 게시판에 질문 많이 주시고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스메 OT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랑 1강에서 스페인어 알파벳 아베세다리오에 대해서 아마 배울 예정이니까 그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